아, 살겠다. 저 이거 요즘에 빠져 있어요. 원래 포카리 스웨트를 진짜 좋아했는데 불매 운동 이후로는 이걸로 먹고 있는데 모르겠어요. 그냥 뭐 한번 먹기 시작했는데 맛있어가지고. 아, 원래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집에 와가지고 청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돼가지고 여력이 안 돼가지고 체력 관리를 위해 그냥 편집 없이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. 제가 왜 시간을 많이 허비했냐면 책상 위에 컴퓨터 위치를 바꿨어요. 지난번에 제 방 꾸미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의 조회수가 벌써 10,000회를 넘었어요. 10,000회. 뿌듯합니다. 제 방 영상이 뭐라고. 어쨌든 제 공간을 잘 쓰고 있는데 그렇게 인테리어를 바꾸고 나서 실제로 어땠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. 지금 카메라로 보여드릴 거는 제 책상 위인데요. 컴퓨터 위치를 바꿨어요. 왜 바꿨는지를 일단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. 보시면요, 지금 컴퓨터가 이렇게 있죠. 그쵸? 원래는 컴퓨터가 이쪽에 있었어요. 모니터는 조금 더 가고 본체가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옷을 꺼내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위치를 옮기게 됐는데 좋은 것 같아요. 실질적으로 책상을 쓰는 곳은 여기가 딱 좋거든요. 이쪽은 너무 깊이가 좁고 저기는 또 너무 넓긴 한데 실제로 여기 사다리가 있어가지고 크게 좀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? 어쨌든 이렇게 책상을 좀 재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넓게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이제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해놨고 지금 하나 이제 고민이 이 공간이에요. 이제 저기 보이시죠? 모뎀하고 각종 랜선이 다 제 방으로 들어와요.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고민이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충전하는 게 많다 보니까 뭐 USB-C 타입부터 뭐 전등 충전기에 뭐 여러 가지 USB 충전할 게 너무 많이 필요해요. 그래서 이 좀 선 정리도 되면서 USB도 퀵 차저로 좀 꽂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. 빨리 충전되는 거. 그런 것도 좀 사고 세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기 인터넷 저 모뎀을 좀 가리면서 좀 수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좀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실제로 여기서는 제 팔 이렇게 전체를 올려놔도 충분해요. 이렇게 본체를 옆으로 밀어놨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넓게 쓸 수 있고요.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이쪽에 이렇게 꽂아져 있어가지고 무선 인터넷 잡는 거랑 좀 아쉬운 점은 저는 이제 투모니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집에서 작업할 때 너무 아쉬워요. 투모니터가 아닌 게. 근데 또 투모니터를 넣자니 공간이 좀 애매하고 그래서 약간 나중에 돈을 좀 모으면 이렇게 와이드 모니터로 하나로 이제 땡칠 수 있게 할 계획이에요. 어쨌든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. 방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하나 또 이제 문제점은 먼지가 많이 쌓인다는 거예요.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매일 청소할 수는 없고 그게 고민이에요. 그래서 좀 먼지를 이렇게 정전기로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쓸면은 먼지가 다 들러붙을 수 있는
그럼 뭔가 먼지 청소를 할 수 있는 꿀템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아, 이게 먼지를 일일이 닦는 거는 또 물이 묻어 있으니까 금방 또 들러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가볍게 이렇게 먼지 치울 수 있는 무언가를 좀 구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 3D 펜을 선물 받았는데 아직 한 번도 써보질 못했어요. 그래서 이번 쉬는 동안에 좀 써보려고 합니다. 아, 그래서 오늘 땀도 많이 흘리고 집에서 어쨌든 뿌듯하게 청소를 마쳤으니까 다시 여기서 생산적인 활동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. 그리고 요즘에 건축적으로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실질적인 실무적인 기술 있잖아요. 그런 걸 더 공부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어요. 근데 그거는 회사에서 더 열심히 하면 될 거라는 결론을 일단 내렸고요. 그 외에 회사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따로 공부를 해보자 해서 학부 때 샀던 책들을 다시 꺼내보기 시작했어요. 근데 수업 때 배웠던 책이 아니라 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. 이 책은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라는 책인데 우리나라 분이 쓰신 거예요. 그래서 영국에 가가지고 연구를 하시면서 주거 문화, 도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사회 시대에 맞게 정리를 쫙쫙쫙 해놓은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입문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서 조금씩 읽기 시작해서 서론을 다 읽고 이제 본론의 내용을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.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역사서예요, 역사서. 도시의 주거 환경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도시를 중점적으로 사회를 담아서 보여주는 책이에요.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책이에요. 이 사회적인 의미를 좀 되새겨 보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시작한 책이고, 그리고 동시에 읽고 있는 게 인테리어 책인데요. 부동산 인테리어예요. 그래서 집값 높여도 잘 팔리는, 실제로 그 삼성물산에서 일하셨던 디자이너 분께서 이제 인테리어에 관한 책을 내신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이 안에는 아파트 평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. 아파트 인테리어.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저는 아파트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두 권을 일단 다 읽을 거예요. 그래서 다 읽고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수 있는 건 리뷰해드리고,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릴 수 있을 만한 책이면 추천을 해드릴게요. 아직 다 읽지 않았으니까 읽고 나서 언제 다 읽을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덥다, 진짜 더워. 너무 더운데? 저는 내일부터 휴일이에요. 근데 이제 샌드위치 데이를 쉬어가지고 목, 금, 토, 일 이렇게 4일을 쉬어요. 그래서 내일은 여자친구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내일 연휴 잘 보내시고 태풍 피해 안 입으시길 바랄게요. 비도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휴일 잘 보내시고 힘내시고, 오늘도 취업 관련해서 연락 주신 분도 있었고요. 그리고 건축학과 생활 때문에 연락 주신 분도 있었어요.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게 있거나 좀 답변이 필요하거나 좀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메시지 주셔도 되고요. 영상으로 질문 주셔도 돼요.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르면 공부해서라도 여러분들께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!